우리도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 우리 간호사, 의사들 많이 나왔으니까 약간 뉴욕의 의료진들에 대한 관련 사진? 아니면 진짜 우리 그 정은경 질병 그 소개가 된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우리 그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말끔하게 그거 이제 점점 염색도 점점 못 하시고, 염색도 못 하시고 계속 그 비상 사태에 대한 대응하시는 모습이 되게 이게 사진으로도 많이 느꼈잖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료진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근데 아까 내가 뉴욕 의료진이랬거든. 그 아, 그런가? 이렇게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의료진 분들이 마스크랑 이제 방역 도구를 항상 차고 계시니까 이런 데가 이제 직무르는 거야. 그런 게 한번 화제의 그런 사진으로 올라왔었던 게 있는데. 이마랑 요게 턱. 예, 예. 그런 사진이지 않을까? 간호사분들. 예. 아, 이쪽이 아닌가 봐. 아, 이쪽이 아니면 코로나19에 대한 희생자. 사망. 네, 40만 명이 넘는데. 지금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이름? 14. 그러니까 5월 달이니까. 이름 아닐까요? 이름. 예, 네, 본 것 같아요. 사망. 이름, 네, 사망자 사망할, 이름. 네, 사망자 이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본 것 같아요. 예. 네. 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1,000명의 부고가 정답입니다. 부고. 사망자 이름과 그들에 대한 소개가 실렸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의 1%인 1,000명을 선정해 고인의 특징과 직업 등을 소개한 부고를 함께 실었는데요. 미국 사망자 10만 명 육박 막대한 손실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그들은 단순히 명단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였다라는 문구로 고인들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가자 대중도 코로나19의 데이터를 보는데 지쳤다는 것을 깨달은 편집자의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10만 개의 점이나 그래프가 아니라 이들이 누구였는지 국가로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주고 싶었다며 기사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맞아요, 저 본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저분들 이름과 간단한 소개가 나열되어 있네. 근데 이게 10분의 1. 1%니까 100분의 1. 100분의 1. 와.